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가? 수도권에서 2시간 거리라 이번 주말에 가기 좋은 여행지 추천으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천의 맛집부터 축제, 카페, 포토존까지 당일치기 예천 여행 코스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경북 예천에 있는 이제 삼강문화단지에서 6월 11일에 경북 머선 1.2구 예천편이 개최가 된다고 해요. 조선시대 화폐가 그 상평통보잖아요. 그 상평통보 체험을 할 수가 있대요. 오, 그 11일에 11시에 개막 기념 경품 이벤트도 있대요. 그러면 일단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삼강주막 여기 가볼게요. 여기 진짜 주막처럼 돼 있어요. 우와, 그쵸?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 배추전이랑 네. 도토리, 네. 도토리 묵 하나 주세요. 배추전이랑 도토리만요? 네. 차를 가져와가지고 막걸리 먹고 싶은데. 우와, 대박. 엄청 커요. 이게 6,000원이고, 이게 4,000원이에요. 저는 부부 상숙소에 왔습니다. 진짜 운치 있죠, 되게. 이 옆에 있는 이것도 약간 그 느낌을 살린 것 같아. 우와, 재밌어. 우와, 신기하다. 어, 깜짝아. 우와, 너무 귀여워. 아, 막걸리 먹으면 진짜 딱인데. 네, 맛있네. 그냥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담당자님 전화 와서 좀 받을게요. 이따가 같이 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여기 삼강주막은 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시장이 이루어졌던 곳이고 여기 말하자면은 호텔, 여관 역할을 했던 곳이고 옛날에 외상도 했잖아. 외상을 가면은 그 할머니가 글을 모았어. 많이 먹은 사람은 길게 이렇게 한 줄을 긋고 이제 작게 먹은 사람은 네. 짧게 긋고 다 먹으면 또 이렇게 가리로 이렇게 네. 하는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 안 올 수가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지. 아, 그러니까. 전국에 이런 네. 주막이 1,500군데나 돼요. 그런데 여기 주막이 네. 마지막으로 남은 주막이라서 그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가? 그거 보존하는 데 하나밖에 없지. 예천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여긴가요? 예천 8경이라고 있는데 네. 이거 여기가 2경이고 네. 아, 이거 2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천군 문화관광해설사 김자, 김인자 맺자입니다. 주막에 놀러 한번 오세요. 주모보다 더 오래됐지. 주모보다 오래돼. 주막은 한 100년 전 넘었고 나무는 500년 넘었고. 그럼 이거 이름이 뭐예요? 해하나무. 풍사를 정할 때 힘센 네. 네. 장정이 들면 힘거 들면 네. 풍사가 올라 많고 네. 작은 거 들면 풍사 네. 적게 줘. 아 정말요? 아 정말요? 이거 근데 실제로 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들 수 있는 거 맞아요? 이거 못 되면 풍사를 못 받는 거잖아. 못 받지. 주말 되시면 상암 주방으로 오시면 공연 네. 무료 공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돗배. 이게 낙동강. 여기 사방입니다. 왼쪽에서 네. 동아지들은 애들처럼 왼쪽은 북쪽에서 이러는 금천. 금천. 그리고 해배 강지에서 이러는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같이 쏘는. 여기는 보부상 문화체험존. 막걸리 홍보가 홍보를 한번 해보도록. 고사롱. 저희 내기. 아이고. 아이고. 하나. 와, 세상에 이게 무서워요. 예. 보부상이네요, 정말. 이렇게 해서 뭘 파는 거죠, 이 보부상 님이? 안도 파고, 홍도 파고, 물은. 옛날 와서?
이렇게 막걸리가 많구나. 예천은 삼각존망 막걸리랑 용궁 막걸리. 아, 여기서 체험도 가능해요? 막걸리 만들기? 아, 체험은 안 된다. 아, 체험은 안 된다고 합니다. 체험은 막걸리요. 오. 체험 프로그램은 근데 그거는 있어요. 시음주 먹을 수 있는 그건 있다고 해요. 여기 이제 또 여기에 캠핑장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또 캠핑하러 온 분들 있네. 아, 나도 캠핑하고 싶다. 여러분, 여기가 삼각나루 캠핑장입니다. 여기 데크, 여기 그냥 차만 가져오고 차 박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텐트 치고 무당벌레. 네, 응, 그러니까 무당벌레 메뚜기. 그리고 저 뒤에는 뭘까요? 노란색 나비. 나비 귀여워. 이건 애비네. 이거는 귀여워. 달팽이. 아니, 방방. 방방. 이거 방방이죠? 네. 저는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아, 잘 뛰신다. 와, 재밌다. 힘들어. 짚라인. 어머, 짚라인. 가실래요? 어머, 짚라인도 있어요. 어? 네. 우와. 우와. 이때까지 저희 그 장광자 현자 그 팀장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뭐 찍어드릴까요? 우와, 뭐 드시는 거예요? 홍시정장 쓰고 갔어. 찍어도 돼요? 네. 우와,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예요, 어머님. 어머님들은 여기서 어떤 일 하세요? 너무 맛있어. 아, 또 좀 의자도 챙겨주시고 물도 챙겨주시고 다 챙겨주시고 비빔. 이건 진짜 돈 주고도 못 먹는 거잖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제 여기 양심에 진짜로 맛있어. 그리고 또 이렇게 야외에서 먹으니까 또 더 맛있는데. 예찬이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리고 맑은 공기에서 먹으니까. 일단 지금 토끼 감빵이라는 곳에 왔고요. 용궁순대 45년 전통집이 옆에 있고. 아, 저기 있다. 용궁역.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 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용궁역이 되게 레트로한 그런 감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토끼 감빵이고요. 이렇게 옆에 보면은 뭔가 먹을 수 있는 이런 장소도 있고. 오디 쉐이크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오디 쉐이크? 밀가루를 안 만들고 풍밀 이런 거로 만들고. 여러분, 이게 토끼 감빵입니다. 이것도 방이야? 야외 테이블도 있어요. 이렇게 기찻길에서 먹는 거야. 이것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어머, 기찻길에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용궁 이게 만 원이고요 여러분. 이게 2,000원. 엄청 달고 오디가 되게 씹혀요. 그리고 건강할 것 같은 맛이에요. 이게 만 원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모자 같이 생겼어. 이게 왜 근데 토끼 간이지? 냉동 맛이 나요. 근데 특이하다. 이 정도? 고구마. 이건 진짜 맛있어. 약간 쫀득쫀득하고 찹쌀떡보다 맛있고 이 식감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소주 파는 데를 소주방이라 부르네? 씨유. 이게 시장인데. 시장 끝난 거죠? 시장 이거 세상 뒤라. 아, 정말요? 원래? 아, 네, 아, 원래 사람들이 요즘 많이 안 와요? 어, 거기 내내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세령포 등산 안내도가 있어요. 솔직히 제가 진짜 등산 좋아하거든요. 지금 여기가 현위치예요. 현위치고 전망대는 걸어 올라가야 된다고 하고요. 여기가 제 1뿅뿅다리고 제 2뿅뿅다리가 이 현위치에서 해룡포를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용포마을 그 다음이 아까 우리가 갔었던 삼강문화단지 바로 앞에 여러분 강이 보여요. 아 나 이거 진짜 가을 동화에서 본 것 같아. 뿅뿅다리의 유래 발판 구멍에 물이 퐁퐁 솟는다고 해서 뿅뿅다리가 아니라 퐁퐁다리였다. 어? 아니네? 저 지금 와 진짜 인스타 감성 그 다리다. 와 여러분 이렇게 강가 우와 너무 좋은데? 와 진짜 너무 좋다. 우와 오 우와 좋다. 이 노을이랑 오늘 노을도 너무 예쁠 것 같다. 우와 여기 오토바이도 이렇게 지나간다고? 제가 간 데가 이제 회룡포 가는 곳이고 여기는 회룡대, 회룡대고 장안사도 같이 있대요. 아까 장안사도 예쁘다고 해주신 분 계셨었는데 이제 그럼 밥 먹으러 갈까요? 뭐지? 이거 뭐야 도대체 진짜? 이거 같은데 용궁 주말장터? 주말장터 같은데요? 와 이게 주말장터래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너무 잘해놓은 거잖아요. 내일 열리겠네. 예천 잘해놨네. 여기는 이렇게 수기실이 있다니까요? 이게 맛집 인정. 출입자 명부 먼저 쓸게요. 오징어 불고기요. 와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순대 안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국물이 일단 맑고 여기가 순대가 유명하잖아요. 순대가 비주얼이 미쳤네. 비주얼 미쳤는데요? 그냥 먹어도 일단 간이 좀 어느 정도 돼 있어가지고 맛있고 여기다가 좀 고추를 제가 일단 넣을게요.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와 오징어 석쇠 오징어는 미쳤다. 약간 불맛. 양념이 진짜 맛있어. 치 하나 넣고 양념 이게 올라오잖아요. 너무 맛있는데? 깔끔한 국물에 약간 자극적인 오징어, 직황, 불고기가 나오니까 맛있는데? 내장 원래 안 먹거든요, 저? 이거 내장이 부드러워서 맛있네. 감사합니다. 어, 밤 됐다. 개구리 소리. 예천 여행을 이번에 처음 와봤지만 그 제가 오늘 갔었던 삼강문화단지는 수도권에서도 되게 가까웠는데 삼강문화단지 내에서도 볼거리가 되게 많았잖아요. 특히 삼강주막이 정말로 저는 되게 국내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많은 분들이 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또 파는 음식이 맛이 없고 이러면 내가 또 추천을 못하는데 또 거기다가 음식까지 맛있어. 예천 홍보대사.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너무 신기했고 현재의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